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실시간 채팅창을 딱 보니까 제 의도를 알고 계시네요. 제가 왜 굳이 저방한 구석에 있었던 빨간색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주가도 붉게 달려보자. 오늘 이 마음으로 온 겁니다. 저도 오늘 많이 깨졌어요. 자, 저의 깨진 계좌를 다시 되찾아 주기 위해서 또 알토란 같은 정보, 지식들 전해주시는 분이죠.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맨주님도 이제 붉은색으로 입고 와서 우리가 주가 빠졌을 때는 옷이라도 빨갛게 해서 불타오르는 거 어떠세요? 미국 주식은 또 파란색이 아이고, 상승이다 보니까. 그렇네, 네. 그렇네. 그 생각을 못했네. 다음부터는 빨간색 타이라도 네. 메고 오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주식은 안 좋았는데, 네. 글로벌 주식 요즘은 괜찮을까 하고 달려왔는데, 먼저 중국의 종합주가지 순 어땠습니까? 한국 증시는 1% 전후로 해서 좀 시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코스피는 1.22% 하락한 3,060포인트로 마무리했고 코스닥은 1.09% 하락한 1,001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 증시는 조금 더 아팠던 시간이었어요. 전일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여파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또 중국 증시가 휴장에 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홍콩은 10월 1일 금요일만 휴장이고요. 중국 증시는 10월 1일 금요일부터 10월 7일 목요일까지 휴장이다 보니까 긴 휴가 기간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가 짙어진 하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악재들이 좀 속속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약세를 전반적으로 이끈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는 1.83% 하락한 3,536포인트, 심천 종합 지수는 2.29% 하락한 2,347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의외로 항셍 지수는 0.67% 상승한 24,66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거래대금은 1조 위안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으로 해서 끝났는데 9월 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좀 많이 아쉬운 수준이다. 아무래도 관망세가 조금 짙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역시나 헝다였습니다. 헝다가 네.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은행이 있는데 이름이 성징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한 지분 약2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약 1.8조 원의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헝다가 디폴트에 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헝다가 한 15%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헝다가 많이 부채를 썼는데 헝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과 보험주들이 덩달아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홍콩 항셍 지수에는 은행 그리고 금융주의 편입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은행주, 보험주의 강세로 오늘 홍콩 항셍 지수는 좀 강세였는데 안타깝게도 빅테크 업종들은 동시에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소식들 주셨는데 요즘 이슈니까 헝다 한 번만 좀 짚어보면요. 네. 이 성징은행 지분 19.93% 매각해서 1.8조 원 어떻게 조달을 했다라는 건데 내년도 헝다가 갚아야 될 채무 만기 도래 금액을 살펴봤는데요. 네. 내년도가 9조 1000억이고 네. 2023년도가 12조 원, 네. 2024년이 4조, 그다음이 7조 뭐 계속 남아 있는데 이걸로 디폴트를 벗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언발의 네. 어죽누기죠. 왜냐하면 지금 총부채가 350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1.8조 원이라면 한 1년치 정도 이자밖에 안 돼요. 실제로 만기가 도래하는 거에 원금은 돌려주지 못하고 네. 겨우겨우 이자만 내면서 숨만 쉬는 정도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헝다가 이제 돈을 벌고 부채를 다 갚으려면 아파트를 짓고 그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일단은 완성이 되고 나서 소비자에게 인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지금 헝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뜻 헝다가 만든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다. 가 주요 메인인 것 같고요. 일단은 디폴트가 되려면 한달 동안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1년 동안은 이자는 낼수 있겠구나.
정도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헝다가 한 15% 정도 올랐고 은행 보험주들이 한 2%에서 1% 정도 반등을 하면서 홍콩 증시의 0.6%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중국 증시를 그 감돌고 있는 또 하나의 불안한 기운, 규제도 있었고 헝다 이슈도 있었지만 또 전기 안 들어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명절 때 사람들이 좀 집에 가면 네. 공장들이 가동 안 되니까 전기는 좀 비축했다가 이제 전력난은 좀 해소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계신 저희 외삼촌이랑 만났는데 키아트에 계세요? 네, 거기 계십니다. 거기 실장으로 계시는데 조남이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거기야 제가 잘 알죠. 네. 네. 이 전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결론은 뭐냐면 원전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친환경과 원전 두 개 동시에 간다 정도였는데 특이했던 거는 제주도에 올해 정전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기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풍력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전기라는 거는 국가의 통제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전기가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생산해도 정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ESS를 통해서는 그 명절 동안에 어느 정도의 전력에 대해서 공급을 비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전력 공급 그 부족에 대해서는 예. 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그리고 원자력 등등이 함께 가서 전력난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에는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와 석탄값이 급등을 하면서 네. 시장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원자재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원자재를 베이스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슈인데 좀 이것들이 지금 중국 그리고 유럽을 좀 많이 휘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의 발기위에서도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석탄 가격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격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할 거다. 그리고 기업들도 수요와 공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기 계약을 맺도록 해라. 단기 스팟 가격에 매달리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투기 현상이 나타나니까 장기 계약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석탄 에너지 업종이 특히나 좀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페트로차이나가 한 6.9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시노팩 석화가 6%, 그리고 중국 광핵전력이 4.29% 하락을 했습니다. 강세를 보였던 것들과는 좀 달리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고 최근에 며칠간 강세를 보였던 중국 소비주들 소폭 강세를 보였던 거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이거 말고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사항은 중국 정부에서 뭐 반도체 업종과 AI 업종을 좀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SMIC와 반도체 ETF가 한 2%가량 상승했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오늘도 역시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네요. 사실 요즘은 헝다 소식 말고도 정말 중국 증시를 바라봐야 될 중요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요즘 언론은 자꾸 헝다만 얘기하는데 그나마 우리 매니저님께서 챙겨주셔서 저희는 꼼꼼히 한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로 챙겨주실 이제 심층 뉴스 어떤 소식을 좀 주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방금도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헝다 이슈는 오히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노이즈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놈의 헝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채팅창을 잠깐 봤는데 중국의 정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화두인데 이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현재 이거는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고 근데 중국에서는 오늘 발기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석탄의 공급망 그리고 중국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가 바로 탄소 배출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의 27%를 중국 혼자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이 11% 정도인데 중국이 차지하는 27%의 탄소 배출량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기타 국가들 다 합친 것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탄소 배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121개국이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 제로를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OPEC이라든지 교토 의정서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몇몇 기구에서 그러니까 국가적 범국가적인 단체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만들었고 각 기업에 이걸 할당을 했는데 그 기업에 할당된 양만큼만 탄소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배출해야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된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주어진 것 수준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남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쇼티지가 나고 자꾸 석탄값들 뭐 이런 원자재 값들이 오르면서 탄소 배출권의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미국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ETF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GRN이라는 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KRBN이라는 게 있는데 둘 다 탄소 배출권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ETF입니다. 요것들은 뭐 최근 2년 동안 끊임없이 상승해왔고 지금도 상승폭이 멈출 줄 모르는 기세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이 탄소 배출이 이슈가 됩니다. 지난 7월 중순에 중국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생겼어요. 네. 기존에는 뭐 상하이, 뭐 베이징, 뭐 심천 등등 해서 7개 지역에 각각 뭐 개별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임시로 있었었는데 이 모든 7개의 거래소를 통합을 했습니다. 7월 달부터 이 거래소를 통합을 했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게 만들었는데 중국에서도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사와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이 많이 높아지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에너지 쇼티지, 뭐 석탄 값이 오르고 철강 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 탄소 배출권을 강압적으로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값이 오르고 원전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중국에서도 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산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쌍고라고 하는 건데 쌍고는 무슨 뜻이죠? 고탄소 배출 업종 그리고 예. 고에너지를 쓰는 업종에 대해서 예. 추가로 대출을 안 해준다거나 네. 그 지역 자체를 폐쇄한다거나 야. 공장을 폐쇄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하네. 강압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뭐 시클리컬 업종들이죠. 뭐 철강이라든지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철강값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일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 이게 좀 메인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탄소 제로 사회에 대한 여러 목표치가 유럽이나 여타 국가보다는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그래서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노력은 굉장히 고압적일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러면 이런 정책 기조가 네. 방금 말씀하셨던 풍력을 많이 지어서 문제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 드라이브를 더 많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는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뭐 ETF에 대한 수요도 좀 꾸준히 늘어가는 건 네. 맞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럽도 친환경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건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2011년부터도 한창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생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태양광, 풍력 이런 예. 것들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 보니까 기업들 혹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력 생산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전력난이 생긴 거고요. 특히나 유럽의 경우에는 전체 전력 생산의 35%를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값이 급등하다 보니 기업들이 이렇게 전기세 많이 내느니 차라리 기업 문을 닫는 게 낫겠어 하면서 실업자들이 다시 급증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좀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래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121개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탄소 배출을 안 하기 위해서는 네.
수소 네. 그리고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야 되고요. 또 안타깝게도 지금은 수소에 대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의견은 예. 수소는 굉장히 친환경이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지만 예. 지금은 친환경이 아니에요. 왜요? 수소는 그린 수소 예. 그리고 블루 수소 예. 그리고 그레이 수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은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레이 수소가 뭐냐면 예. 이런 전통의 석탄이나 뭐 천연가스 예. 이런 것들을 정제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합니다. 네네. 전체 수소 생산의 90%가 이런 그레이 수소이고요. 탄소 포집이라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제일 메인의 화두가 되는 건 해운업이에요. 해운업이 배를 움직이는데 해운업이 기름을 써가면서 배를 움직이는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예. 이 탄소 배출하는 곳에 탄소 포집 장치를 장착을 합니다. 네. 그럼 이산화탄소가 조금 덜 배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탄소 포집 장치를 통해서 만든 수소가 바로 블루 수소고요.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천연 자원,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만든 수소가 바로 그린 수소인데 네. 지금 그린 수소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탄소 포집을 이용한 블루 수소가 한 10% 그리고 뭐 천연가스를 뭐 베이스로 해서 만든 수소 생산이 90%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2050년도에는 수소가 전체 에너지의 60%가량을 차지할 거다라는 네. 좀 전망이 있습니다. 네. 살짝 수소 쪽으로 이야기가 새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 에너지에 대해서 각국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네. 원자력에 대해서 예. 다시금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입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원자력이 폐기물을 다루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예, 예.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렇죠. 그 기준으로는 거거든요. 청정이긴 네. 하죠. 네. 그러니까 2050년도에 탄소 배출량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자력과 친환경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화두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미래의 에너지를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이것저것 섞는다고 하는데 진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하네요. 특히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네. 아까 수소 여쭤보고 네. 싶은데 못 여쭤봐가지고 그 원래 우리 3프로에서요. 네. 초창기에 우리 3프로가 유튜브 하기 바로 직전에 네. 3프로 옛날 팟캐스트 주로 했었을 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뭐였냐면 네. 그래서 우리 김동완 소장님이 그렇게 두 분 게스트를 모았던 적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하나는 미래 자동차가 전기차냐 뭐 수소차냐 뭐 이런 네. 거 있었잖아요. 그 당시 현대가 수소라는 걸 깃발 꽂았던 거 내부에서는 왜 현대만 딴소리하냐 하고 걱정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시 수소 바람이 부는 걸 보면 네. 그런 수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잘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는 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네. 시장을 선점했고요. 예. 퍼스트 무버가 시장을 의약품 시장에서도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릭이 아무리 핫하다고 하지만 예. 제네릭에서도 퍼스트 무버가 시장의 한 60%가량을 독식을 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조금씩 나눠가는 구조인 건데 전기차도 테슬라가 이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가 같이 갈 것 같은데 수소차는 현대차와 일본에서 좀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리고 현대그룹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산업의 네. 특성상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사들도 있지만 예. 그 상장사들의 하청업체들도 예. 있는데 부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이런 완성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오. 그러니까 전기차에 3,000개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 이런 내연기관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생태계가 전기차에 집중을 해서 전기차 네. 시대만 도래를 한다라고 하면 예. 대한민국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붕괴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가정과 일자리가 예. 날아가게 되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수소차에 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수소차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드라이브를 해주겠다 이런 네. 좀 논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좀 대한민국 정부가 수소차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소식들이 함께 있군요. 야, 요즘 중국 보면서 에너지 관련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중국에 너무 시간 많이 썼는데 네. 미국 주식은 어떻습니까? 미국 주식 어제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제가 오죽하면 지적을 해주셔서 갑자기 머쓱해지긴 했지만 빨간색 옷을 입고 주가 상승을 한번 도모해보려고 했다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어제?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가 표면적으로는 예. 급등했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 1.54%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에 1.58%도 터치를 하긴 했는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채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네. 채권의 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채권 매도가 있었다로 해석을 해 주셔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단기 채권, 미국채 2년물 금리는 빠졌거든요. 이 단기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미국채 2년 금리의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채 10년물 금리, 그리고 2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이렇게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장기 성장률에 예.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장에 베팅을 하는 채권들인 건데 미국의 장기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헤지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채권을 매도하고 단기 채권을 사는 형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전형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고요. 장기 채권을 매도하고 단기 채권을 샀다. 그리고 장기 채권을 매도한 데 근간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고착화될 거다라는 연준의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3대 증시 그냥 간략하게 좀 숫자만 언급을 네. 해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다우 증시가 1.63% 빠진 34,299포인트로 빠졌고요. S&P 500은 2.04% 빠진 4,352포인트, 나스닥은 2.83% 하락한 14,546포인트입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순으로 하락폭이 점점 컸어요. 네.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금리 저금리의 수혜를 보는 빅테크 기업들이 빠졌는데 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하루도 멀지 않게 나오고 있고 특히 어제 왜 그렇게 좀 시장에서 나왔어? 네.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기조가 뭐였냐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라는 말을 지금까지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고착화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틀렸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까지 애써서 인플레가 단기적일 거야. 다시금 미국채 10년물 금리 내려가고 빅테크 기업들은 다시 날아갈 거야. 저금리 기조는 오래될 거야. 라고 애써 외면해 왔었는데 이제는 연준조차도 인플레에 대해서 시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초저금리가 지금은 앞으로는 지속이 될 수 없겠구나. 왜냐? 인플레가 나왔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초저금리로는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물을 불난집에 휘발유를 부은 게 바로 옐런 의장이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9월 30일이 부채 한도 협상인데 말일인데 이 부채 한도를 협상하지 못하고 부채를 더 증액을 시키고 만약에 국가의 부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의 정부 부채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좀 토의를 하고 셧다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며칠 가지 않을 거야라는 의견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체력이 약해진 구간에서 옐런 의장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정부 부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가계 부채가 문제인 거고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 부채가 문제인 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정부 부채에서 하나의 큰 테일 리스크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이 나올 수 있어라는 식으로 옐런 의장이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화들짝 놀랐었던 하루였다. 이것 때문에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는데 일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약세를 보였다. 특히 고 PL 업종들, 테크주, 커뮤니케이션 업종들, 헬스케어 업종들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 위주로 하락폭이 거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엘리온은 여기다 기름을 붓고 이 사람 정신이 나갔나? 네. 자, 그다음에 미국 반도체 이슈도 하나 뭐 말씀해 주실 거 좀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증시가 오늘 약세를 보였던 것도 어제 마이크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론이 실제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5% 정도 더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빠지고 시간 외에서도 빠지고 했었는데 그 원인은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하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실적은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는 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요 매출처 고객사인 뭐 알리바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뭐 아마존 이런 그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들이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사가지 않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자동차 반도체에도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물건을 제대로 사오지 못해서 뭐 만들질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증시가 높은 고 PER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거는 앞으로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야. 연준은 유동성을 풀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거야 라는 청사진, 그런 매우 멋진 사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기고 더불어서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앞으로는 눈높이를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 업종들도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고요. 고 PER 업종들도 앞으로는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전반적으로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실적은 좋았는데 왜 떨어졌나 했더니 가이던스에 문제가 있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저것 많이 챙겨봐서 또 그래도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게 직업이라서 그런지 뭘 알게 되면 네. 그 알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대응해서 돈을 벌 것 같은 착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3%에서 진행하고 온 날이면 집에 가서 제 계좌가 좀 우울해도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하나 좀 제가 방금 댓글을 봤어요. 네, 김현우 님께서 하락 모세가 나와서 장이 빠지는 건 멀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절대 연준이 지금까지 겨우겨우 끌어올렸던 시장을 다시금 망가지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에 대한 고민을 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이 내가 산 기업이 앞으로도 고 PER 멀티플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위아래 출렁임을 출렁임이 없이 실적이 멋지게 우상향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은 꼭 하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현 매니저님, 이제 거의 이제 데뷔하신 지 한 달 넘으셨잖아요. 3주 됐습니다. 3주 됐나요? 네. 그 혹시 모니터 하셨을 때 마음에 드시는 별명 있으셨어요? 이제 별명 생길 때 됐거든요. 몇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저도 본 적은 있는데 강무스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해명하시죠. 네. 뭐 가발입니까? 가발은 아니고요. 많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숱이 진짜 많으시긴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저 혼자 좀 위안을 얻는 거는 그냥 머리숱이 많아서 강무스, 뭐 머리 스타일 때문에 강무스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냥 위안을 삼기로 했어요. 강스트라다무스의 약자다.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주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별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을 지칭하는 별명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강구현에서 구현을 떼가지고 구현자. 아하. 아, 현자다. 네. 그 오늘 구현자께서 오셨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그걸 밀어드리려고 하는데 의외로 강무스를 좋아하시네. 그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좋은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누구보다도 준비 철저히 해오시고요. 미리 일찍 와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다시 또 변동사항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다시 항상 저 옆에 앉아서 챙겨보십니다.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외삼촌께 안부 전해주세요.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